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좋은 찬송이죠.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은 길 나의 영혼은 변하다 내 영혼 영혼 평안해. 아멘. 아주 좋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 좋아하는 분 참 많지요.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변호사인데요. 또 시카고 의대에서 교수로도 있었고요. 시카고 장로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무디 예, 전도사하고도 같이 일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부자예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그 미시간 호반에 큰 호화 별장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복음 전도자들 같이 거기서 모여서 의논도 하고 기숙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사진인데 이분은 자료를 많이 남겼어요.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그분이 있던 그 별장에 자기 집입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찬송 부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절을 불러보겠습니다. 도마비는 우리를 삼키려고 내 싸워서 이기니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주 편안하죠. 빌드 아브 다다다다다 아주 선율이 말입니다. 정말 맑은 날 창공 비치는 햇빛 받으면서 또 바다를 말입니다. 쫙 이렇게 파도를 가르면서 배 타고 가는 것 같죠. 이게 배 이름인데요. 바로 이 배예요. 타이타닉처럼 말입니다. 호화배예요. 증기선인데 이게 블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 작가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분에게 직접 스페포드가 가사를 주면서 곡을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노래입니다. 블리스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뭐 주의 말씀 듣고서 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등등 이렇게 아홉 편이나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배를 타고 쫙 가는 부분이 내 평생에 가는 길 배 타고 가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순탄하든지 이렇게 잔잔한 강처럼 아니면
아주 어렵든지 주님 안에서 꺼리낌 없는 즐겁고 편안한 삶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동음 진행이잖아요. 편안하죠. 정적이고요. 그죠? 내 영혼 미솔라 라도도 쭉 올라가서 주님 품에 안기죠. 성화돼가지고 말입니다. 평안해. 그냥 노래 불러도 멜로디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냥 이렇게 평안함이 넘치게 됩니다. 자, 이제 3절.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자, 이제 3절 같이 불러보십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it is well. 신앙의 깊은 경지에서 나온 찬송입니다. 스페포드는 정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자료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게 앨범인데요. 그 아내 안나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네 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섯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유명하잖아요. 도시 전체가 전부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까지 타고. 그래서 상심한 마음을 달래고자 온 집안 식구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무디교회에서 또 법정관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잔무가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먼저 다섯 식구를 아까 그 좋은 호화 증기선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게 1873년 일이에요. 11월 21일 파선을 당한 거네요. 영국의 기선과 부딪혀가지고 대서양에서 파선을 당했습니다. 226명이 죽었는데요. 안나는 이 침몰 위기에서 선원에 의해서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전보를 받았어요. 혼자 구조됐습니다. 그 전보가 이거예요. 이렇게 예쁜 딸 말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다 물속에 잠기게 된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무디 전도자를 도우면서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삿대질 달고 원망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렇게 통곡에 원망의 시기를 보내다가 차츰 안정이 됐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요양하고 있는 웨일즈로 찾아갑니다. 또 그 배를 타고 바로 그 자리를 지납니다. 이 배, 자기의 네 딸을 삼켜간 이 바다를 향해서 찬송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찬송 지은 차필로 쓴 원고예요.
이렇게. 이런 시련 가운데서 나온 찬송이 바로 내 마음 편하답니다. 너무 역설적이죠? 그죠? 괴로움 가운데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근데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로가 와서 평안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을 기대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님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4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지금도 제 가슴이 막 조여옵니다. 그 역경 가운데 이렇게 편안한 찬송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가에는 다 이런 사연들이 있어요. 이 부인인데요, 안나. 이분이 물에 빠졌을 때 같이 빠져서 구조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바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안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딸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모두 앗아갔어요.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요, 이 찬송을 지은 지 150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스페퍼드. 그리고 그 안에 그 딸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이 찬송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려고 주님께서 이런 사건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영원히 남을 위로의 찬송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했습니다. 이 주간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하면서 주님의 참 평안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